이명시 관련 기사를 쓴 잡지는 에포크 중국판입니다. 중국 서국출판이라는 곳에서 7월 11일 날 발매한 잡지고요. 이 기사의 제목을 의역을 하면요. 아이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기 위한 한국 방송의 임영웅 죽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한국 가요계의 소천왕으로 예약한 가수 임영웅 씨가 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. 이제 막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된 가수에게 정말 무서운 성적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임영웅 씨 진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. 마침내 그의 운명이 바뀌는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목소리로 그의 내면의 가장 진지하고 풍부한 감정을 목소리로 전달했다.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한국의 엄마들도 모두 자신의 인생을 애틋하게 돌아보게 되었다.